자, 추구집 21번째를 공부해 볼까요? 마행 천리로요. 마행 천리로요. 우경 백묘 전이라. 우경 백묘전이라. 예, 여기서 말이라는 거를 끌었다 대면 바로 반대는 소. 말하고 소하고 대가 되는 거 이렇게. 행자는 갈 행자고 경자는 밭을 갈 경자예요. 가는 거하고 밭을 가는 거하고. 천리로, 천리길, 그 다음에 백묘전. 이렇게 백구가 딱 맞는 거예요. 응? 그게 바로 추구집이에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석은 말은 천리의 길을 가고 소는 백묘의 밭을 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밑에 구절도 볼까요? 마행 구수후 하고 마행 구수 후 하고 우경 독와 원이라. 우경 독와 원이라. 네, 여기도 말하고 소하고 이렇게 대꾸를 하고 있죠? 말은 간다, 소는 간다. 응? 소는 밭을 간다. 구는 망아지 구자야. 말 새끼를 망아지라 하죠? 밑에 있는 독자는 송아지 독자야. 기가 막히게 대꾸를 했죠? 응. 말이 가니 망아지는 수는 따라갈 숫자, 따를 숫자, 후는 뒤후자지요. 응? 어떻게 될까? 말이 가니 망아지는 뒤를 따르고 우경 독 와원이라. 아까는 따를 숫자였는데 여기는 누울 와자야. 여기는 뒤후자인데 여기는 언덕 원자예요. 언덕 원자 저게. 그러니까 소는 밭을 가는데 소가 밭을 가니 송아지는 언덕에 누워 있더라. 그림이 그려지죠? 그 밑에는 뭘까요? 구주 매화 낙이요. 구주 매화 낙요. 계행 죽엽성이라. 계행 죽엽성이라. 네. 이 구자는 강아지 구자야. 개 구자야. 주는 달릴 주. 그 밑에 구절은 닭개 자, 갈행 자. 강아지는 달려다니길 좋아하죠? 강아지는 달려다니고, 닭은 가지. 그러면은, 강아지 발이 찍고 간 자리는 어떻게 생길까요? 매화꽃처럼, 매화꽃을 그릴 때 이렇게 생기잖아. 그런 모습이 매화락이야. 그러니까, 매화꽃이 떨어지고. 그 말은, 강아지가 달려가는 곳마다 매화 꽃핀 것처럼 이렇게 찍고 간단 말이야. 아주 멋진 표현이죠? 근데 개, 닭은 어떻게 생겼어요? 닭발이 이렇게 생겼지, 그죠? 그러니까, 계행 죽엽성이라. 닭이 카니 대나무 잎이 생기더라. 닭발을 찍으면 그 동양화에서 대나무 잎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단 말이지. 아주 기가 막힌 대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죽순 황독각이요. 죽순 황독 각이오. 괄아 소아권이라. 괄아 소아 괄이라. 소아권이라. 소아 권이라. 네, 잘했어요. 죽순은 뭔지 알아요? 대나무가 이렇게 순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생겨갖고 뾰족하게 쭉 생겼어. 밑에는 굵고 굵은 가늘면서 이렇게 뭐처럼 소뿔처럼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죽순 황독각이요. 죽순은 황독 송아지 독자랬죠? 노란 송아지, 누런 송아지의 뿔과 같고. 궐아, 궐자는 고사리 궐자예요. 고사리 나올 때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나와서 촥 구부러졌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기가 손을 주먹을 이렇게 쥔 것처럼 생겼잖아. 그치? 그렇게 되니까 괄아 소아권이라. 아자는 싹틀아자니까 고사리 싹이 나오니 작은 아이. 얘가 주먹을 쥔 듯하구나. 그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행 천리로요 우경 백묘전이라.
마행 구수요 우경 토과원이라 구주 매화라기요 계행 주겹성이라 축순 황독하기요 홀아소아권이라 자, 우리 22번째 축구집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천청일안원이요. 천청일안원이요. 해활고범지라. 해활고범지라. 여기는 하늘천하고 바다해자하고 대구를 만든 거예요. 하늘은 푸르고 푸르러 일안원이요. 한 마리 기러기가 멀리 날아가고, 여긴 멀 원자하고 밑에 있는 더딜 지자하고 이제 대꾸가 된 거예요. 해활 고범지라. 바다가 넓고 넓어서 고범지라. 외로운 돛을 달고 가는 그 배가 더디고 더디게 가는 것 같더라. 그렇지? 바다가 가까이 보이면 배가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다가 넓으니까 배가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마찬가지죠. 하늘이 넓고 넓은 파란 하늘에 어두컴컴해지려고 할 때쯤 됐을 때 기러기 한 마리가 외롭게 쭉 날아가고 있다. 화발 문장수요. 화발 문장수요. 월출 장원봉이라. 월출 장원봉이라. 네, 여기는 꽃, 화자, 필발자, 꽃이 핀다. 월출, 꽃이 피는 거는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지요? 월출, 달이 또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니까 같이, 시점을 같이 해서 꽃하고 달하고 대꾸를 했네요. 문장수요. 꽃은 문장수에서 피고. 문장수를 하나로 명사를 보세요. 월출 장원봉이라. 달은 장원봉에서 나오는구나.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산 이름이 장원봉이라는 산봉우리가 있다 이거지. 달은 거기서 나오고. 우리가 부르는 이 문장수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문장수에서 꽃이 피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유색 황금 눈이요. 유색 황금 눈이요. 이화 백설향이라. 이화 백설향이라. 여기도 참 대꾸가 기가 막히게 됐지요? 유색, 버드나무 색. 이화, 배, 꽃. 네, 황금, 그지? 노란 금. 백설, 흰 눈. 그죠? 색깔, 색채 대비를 한잘된 구조래요. 눈자는 예쁠 눈, 고울 눈. 향은 향기롭다. 그런 뜻이에요. 유색 황금 눈이요. 버드나무 빛은 황금같이 예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버들잎은 푸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버들잎이 처음 나올 때는 황금빛처럼 노랗게 피었다가 햇볕을 받으면서 서서히 파란해져요. 이화 백설향이라 배나무 꽃은 흰거다 아시죠? 배나무 꽃은 흰 눈처럼 생겼지만 향기가 나더라. 응? 원래 흰 눈은 향기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백꽃은 흰 눈처럼 하얗지만은 향기가 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녹수 구 전경이요. 녹수 구 전경이요. 청송 학 후병이라. 청송 학 후병이라. 병자는 병풍병자예요. 녹수구전경. 갈매기가 탁 날아가려고 할때 앞에 파란 물은 갈매기가 그걸 아마 보고 가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지. 우리 거울을 보듯이.
파란 물은 갈매기 앞에 있는 거울이고, 청송은 학후병이라. 흔히 우리 학을 그림을 그릴 때 뒤에 소나무 배경을 착 그리잖아요? 그렇듯이 파란 소나무들은 학의 뒤에 있는 병풍이더라. 여기도 앞전자, 전경, 뒤후자, 후병 이렇게 대꾸를 한 거지, 그죠? 그리고 갈매기 구자, 학학자 이렇게 명사 대 명사끼리 이렇게 대꾸를 한 거고, 물은 물, 물은 물인데 파란 물,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푸른 소나무 이렇게 대꾸가 된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천청이란 원이요, 해활코 범지라. 화발 문장수요, 월출 창원봉이라. 유색 황금 눈이요, 이화 백설향이라. 녹수 구전경이요, 청송 학우병이라.